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데, 찾아뵙게 된 이유가 솔직히 오늘은 여러분께 약간 자랑 아닌 자랑 좀 할까 하는데. 누구예요? 시바! 아니 누구냐고 빨리 보여줘. 개콘 생기는 거 알아요? 녹화했다는데. 개콘 갔다 왔거든요. 검사하고 왔어요. 검사 왔었어? 검사 왔었어. 아 거기에? 네. 근데 문개는 떨어졌다 보던데. 저는 이거 통과된 거예요. 저 아, 진짜? 네, 봉숭아학당 캐릭터 있잖아요. 신인들 위주로 쓴다 해가지고 할아버지 캐릭터인데 봉숭아학당에 할아버지 캐릭터 거의 없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복학생보다 더 할아버지인데 이제 코드 장치 있어야 되잖아요. 코드랑 장치. 코드랑 장치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은 누가 발표해볼까 선생님? 네, 그러면 어르신 오키바리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됐는데. 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대. 이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코드예요, 코드. 코드야? 네. 오케이, 오케이, 좀 돼요. 할아버지가 유행 MZ세대 따라잡고자 하는 그런 할아버지인데. 아. 오키바리 오래간만에 만나뵙게 됐는데. 오케이, 나 옛날에 했던 거 아니야? 거의 한 5, 6년 전에 했던 거. 그 약간 할아버지로 바꿔가지고 한 거 같은데. 아예 다르죠. 아니 그 내가 우차사에서 김태환씨? 이거 한 게 있거든. 김태환씨? 김태환씨 맞지? 아 예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억지다. 김태환씨 이걸 뭐라 접목시킨 거야 뭐야? 이건 진짜 개 억지다. 뭐 그냥 뭐 다시 개콘 없애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뭐 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내가 예전에 버려 버려 그거 버려 버려 그거랑 김태환씨 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빤 거야? 그 톤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 톤. 할아버지 톤 저 했다고 근데 김태환 씨를 빨았다고 그랬잖아요. 김태환 씨. 아니 그 할아버지 톤하고 오케이 내 거 그 대사를 콜라보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니냐고. 에이 그런 거 너무 억지죠. 저 오케이 바리에요. 오케이 탈락해 됐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새로 한다는 거잖아. 한번 해봐요. 오케이 뭔데요? 해봐요. 오케이 지금 한번 찾아뵙게 됐는데 이거를 지금 한다는 거야. 오케이 바리. 오케이 오케이 바리네.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는데. 아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네. 다음 주에 저 2회차 녹화해요. 이걸로. 오케이 너 영준아도 있고 다 있는데 너 많이 급한 거 그렇게 했고. 되게 좋다고 재밌다고. 널 재밌다고 했어? 코드가 재밌다고. 그러니까 뭐 내 얘기는 안 했고? 선배 얘기 안 했죠. 코드가 재밌다고. 이거 뭐 캐릭터 따라하기 쉽다. 오케이 오케이 많이. 아, 오랜만에. 오래돼서 잊혀지긴 했나 보다. 아이고 어르신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학교에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손자 등교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네 뭐가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뭐가 아니냐 그러면 이제 엄청 큰 지팡이 한 3m 되는 지팡이를 뜨거워요. 이게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바로 이 신발인데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약간 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고맙긴 하고 모르겠어요. 진짜 뭐 약간 이 수학이랑도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 이 지금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 모르겠어요. 신발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데 이런 약간 코드 도시락 같은 것도 써왔는데 아 이거 가져도 되겠어요? 아닌 것 같아. 도시락 한 2만원 한 사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코드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걸로 한다고? 예. 그게 아닌 것 같아. 예. 이 지팡이 아닌 것 같아. 예. 모자도 쓰고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 약간 밀짚모자. 밀짚모자 이렇게 쓰고 약간 힙하게 밀짚모자도 약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거의 내 건데 이거. 오케이 말이 누가봐도 내 거에서 그 한 약간 닭 목 비틀듯이 약간 한 7,80도 비튼 것 같은데. 와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개그 어떻게 짜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짜면 개그 못 짜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 봐도 어? 한 70-80%가 그거 아니야 라고 느끼면 솔직히 그거거든. 아 근데 이러면 발전이 없는 게 가수 곡들도 외국 거 리메이크해서 잘 되고 예? 뭐 리믹스 하고 그거는 이제 대놓고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몰래 리메이크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제가 리메이크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짠 거예요. 뭐 이게 개그 맨날 저작권이 있어야 돼. 네, 저, 너 나한테 저작권 내야 지금. 저작권 등록했어요? 어? 오케이 간만에 찾아뵙겠네. 그 등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저 한다고요. 오케이 말이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었는데. 야 여전하네. 눈 감고 개그하는 거. 자신 없어서 앞에 못 보고 눈 감고 개그하는 거 여전하네.
캐릭터. 야, 그 김구라 선배 따라하는 거는 부끄러워서 안경 쓰고 온대요. 아, 근데 네가 하는 건데 내가 뭐 말릴 순 없지. 네가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럼 다음 주에 11월 12일 날 첫 녹화하고 저 제 거는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럼 그때 보고 피드백 줘야 이제. 제 케이스 나와요. 봉송한다에서 보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편집됐구나, 잘못됐구나. 제가 이거는 서민이랑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접어두고 코너 짠 거 들어볼래요? 좀 똘감을 짰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너무 요즘에 뭐라 해야 될까, 전형적인 리조 도시 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알죠? 그냥 아 저거 되게 올드하다 이러니까 오도시 호흡이 없어. 그냥 이런 그냥 웃기는 그냥. 예를 들면 상황, 식당에 사장님이 있어요. 저희는 면을 이제 직접 이렇게 합니다. 와 면 되게 고무줄 같이 잘 늘어난다. 근데 진짜 고무줄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옆에 약간 폼 내려와. 안녕하세요. 어?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키 큰 것 봐. 야 너 진짜. 너 내 이름 모르지? 쑥대머리 내 거라고. 또 비싸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요즘에 틱톡 음악 오도시가 웃기잖아요. 음악으로 웃기는 게. 음악으로 웃기려고. 아무 뭐도 없어. 그냥 범 내려온다로? 네, 범 내려온다. 할아버지 느낌으로 봉숭아는 검사 아직 왔다고. 지금 검사 맞기 전이지? 네. 잘 찾아왔다. 잘 찾아왔다고? 어. 왜요? 내가 말릴 수 있어서. 내 거잖아 쑥대머리. 쑥대머리가 뭔데? 쑥대머리. 그 지금 내용 안에 있는 내용 다 똑같네. 이게 고무줄로 이렇게 하고 있다. 와 신기하다. 내 고무줄 같은데? 이거 완전 이거 우리 거잖아. 왜 다? 근데 다르다. 너 신인인데 좀 새로운 그 뭔가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아니 잠깐만 한번 얘기해 보자. 아니 네가 만든 게 뭐야? 네가 만든 겁 내려온다. 자 김구라. 네. 너 김구라 선배 없었으면 네 뭐야? 없었으면 너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창조해낸 게 뭐야? 네가 이휘지 아들 서준이. 자 서준이가 있으면 없었어. 천명은. 천명 없어. 네가 만든 게 뭐냐고. 성식이 형. 먹을 텐데. 그것 때문에 성식이 형, 성식 씨도 약간 튼 거 알지? 약간 방향을 약간 틀었어 너 때문에. 어떻게 내가 뭐 내가 너한테 한번 따라해가지고 영향을 줬구나. 그지. 야 그거 그 100만 유튜버를 그 방향을 네가 틀릴 정도의 너가 그 영향이 있는 거야. 귀신 짓고 말할까요? 뭐 개콘 진짜 갔다 왔거든요. 니마이로 가였어. 아니 진짜로? 니마이로 가였다고. 니마이로. 너 혼자 왔었냐? 김구라랑 왔었고? 그래도 새로운 거 좀 짜! 진짜. 아이디어 좀 줘요 그럼. 내가 했지. 야 내가 했지. 아 나를 안 주고. 왜 내가 너한테 지금 안 주고 못 주는 이유가 뭐야? 없으니까. 없어. 내가 했지. 내가 했지. 내 거가 석잔데.